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시작. 부활을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 왔습니다. 내가 깨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주신 위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답답하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너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고 힘들고 정말 살아가기가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계속되는 전쟁, 사건, 사고. 지난 주간에는요, 저 볼티미어 다리가 그냥 그 싱가포르 화물선이 어떻게 됐는지요. 그 다리 바로 근처에서 그냥 동력이 다 끊어진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게 배는 말이죠. 이게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탑이 안 돼. 그러다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다리.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오래전에. 그 볼티미어 그 항구는요. 세계 최대 자동차 선박지입니다. 아주 큰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화물선이 배에 부딪혀서 그냥 그 새벽에 20초 만에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많은 사람이 안 다쳐서 참 다행이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세상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기근, 가난, 공포,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렵게 뭐라고 말하냐. 야 오늘 즐겁게 살자. 한잔하자. 그래서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야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다 오늘 즐겁게 살자. 그래가지고요. 저녁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지나가 보세요. 시간 가보세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잖아. 그래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건 또 해장술로 해야 된다. 해장술로 이걸 또 이겨야 된다고 아침부터 또 술을 찾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끊임없이 술 타령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루하루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천지차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신다 싱이, 선다 싱이죠. 영국에 왔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당시에 힌두교 교도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 그런데 이분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었다 살아서심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은 다 흙으로 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매 주간마다 장례를 집례합니다. 오늘도 두 건이 났습니다. 매 주간마다 저는 장례를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 두 주 전에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고 김정희 성도님이라고. 이분 40대입니다. 젊은 남편이 금요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놀라운 건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그리고 6살 세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누님이 미국에 계신데 누님이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한국에 동생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이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카들 세 남매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셋이 교회 나가니까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고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좋은지 궁금해서 새벽에 이 부부가 환잔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2주 전에 새벽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급성 골수증 백혈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 나오고 이 부부가 새벽 기도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아침에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워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막 온몸은 아픈데 고통으로 정말 힘들어하는데 저한테 병상세례를 받을 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아멘!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인이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 6시에 합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 같이 2주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해 주고 내일 새벽에 이렇게 교회가 또 장례까지 다 치러주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동받고 제가 교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저의 모친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어머님을 미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못 모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제가 모셨습니다. 마지막에 제 품에 안겨서 너무 어린아이같이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제 손을 꽉 붙잡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어머니가 단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있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안기고 천국 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신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형제 친척 여러분 가족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묻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쁜 날입니다. 전 세계 보세요. 부활절은 온 교회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요 누구나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끝이 좋음을 희망하고 예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늘 속으로는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도 나 안 된다, 나 힘들다, 나 죽겠다. 그러면 여전히 힘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목회하면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렇게 집에 계시면 늘 드라마를 잘 보십니다. 그럼 내가 밤에 퇴근하면 우리 어머니는 희한해요. 드라마에 대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 참 희한해요. 우리 어머니 시작한 드라마 얼마 안 되는데 한두 번 보시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리 와봐요. 예. 저 아들 둘이 결혼합니다. 지금 저 둘이 막 갈등하지만 저 아들 틀림없이 결혼. 우리 어머니는 PD도 아닌데 작가도 아닌데 딱 보면 아는겨. 참 희한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럽니다. 이 드라마가 보면 주인공이 늘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드라마가 딱 끊어져.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풀릴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 보면서 걱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왜 그래요? 드라마의 끝을 아는 거예요. 이건 말에 아멘 좀 하소. 나는 거기서 배웠어요.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끝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PD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끝은 언제나 좋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좋은 말씀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세상에서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은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야 3일만 참으면 예수님 부활하신다. 3일 이렇게 생각하고 잘 견뎌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또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예, 다시 살아나. 그 다음에 43절을 보십시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씨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너무 왜소하고 작은 것입니다. 죽고 썩는 것 같지만 이 씨앗을 심을 때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여러분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보십시오. 부활의 새 몸도 그렇게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날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지금 경로대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우리 흰머리 소녀들 너무 저는 절대 할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흰머리 소녀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교회 올 때는요 90에 가까운 어르신들도 화장하고 제가 오늘 그럽니다. 오늘 권사님 너무 예쁩니다. 어머 목사님은 보는 눈이 있네요. 내가 이쁘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사람은 자기가 이쁘다 하면 기분이 아주 째지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의 몸은 다 썩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뻐도 여러분 보세요. 다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합니다.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에요. 3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에요. 40대가 화장하면 분장하는 거예요. 50대가 화장하면 그건 변장하는 거예요. 60대가 화장하면 포장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70대 이상이 화장하면 환장하는 거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 몸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의 몸은 죽어 썩어야 될 부끄럽고 추하고 욕된 몸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여러분 너무 처참한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입교하는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놀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140년 전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간 대접 받았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이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의 재물포항에 여러분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조선을 보면서 너무 그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본국에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가난한 이 조선에 믿음으로 복음을 뿌리고 기도로 심었기에 우리 대한민국 140여 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요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도록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아마 5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세계 제1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했던 조선,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 조선이 지금은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본 몇몇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4월에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